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들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들을 불러주니까 이상하게 예, 감동이 밀려오네요 진짜. 자, 이 친구들하고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장기하 씨, 효린 씨, 성시경 씨. 네. 요즘에 뭐 우리 가요계를 정말 쥐락펴락하는 대세들입니다. 세 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진짜 바쁠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대해 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였는데 영광스럽게도 초대해 주셔서 참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항상 뵙고 싶었던 분들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워요. 효린 씨는 근데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얘기하시는. 아, 좀 쳐다보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예. 성시경 씨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요. 장기하 씨도 예, 소감 한번 내시게 하시죠. 저 역시 초대해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자리인데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영광스럽게 나왔습니다. 네. 성시경 씨는 안 초대했는데 그냥 온 거죠? 네. 저는 이 셋 중에 유일하게 7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79년생이거든요. 네. 아, 선배님이 저는 요즘 전혀 가요계를 이끌고 있진 않고요. 토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선배님이 시경이가 좀 나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길래 저야 영광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무대에 서니까 되게 떨리고 그렇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사실 이 세 분은 제가 볼 때는 평생을 이제 가수로서 또 뮤지션으로 살아갈 겁니다. 기왕 나오셨는데 콘서트 7080 500회니까 콘서트 7080에 바라는 점 있으면 예, 하나씩 얘기해 보죠. 일단 7080 500회 특집을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600회 700회 오래오래 해주셔서 네. 나중에 저희 시스터 멤버들도 같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네, 오래오래 가수분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사실 30년, 40년 전에 발표된 음악들을 오히려 요즘 음악들보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예전 음악들이 촌스러운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점은 음악이 발전하지만 어떤 점은 퇴보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30, 40년 전에 나온 음악들을 많이 좀 방송에서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 존속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 요즘 그 소위 순위 프로그램에 나가기에는 조금 나이가 있고 여기 서면은 조금 어린 것 같고 표정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때로 돌아가서 이렇게 같이 즐기시는 얼굴을 보면 아 역시 이게 관객분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방송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즐겨주시면 근데 그 느낌 그대로 계속 함께 오래오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00회 특집에 네. 송골매 다른 노래 한번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 분 모두 콘서트 7080의 500회 특집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음악이라는 게 뭐 나이, 국적, 성별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아, 앞으로도 콘서트 7080이 네. 세대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들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분의 멋진 무대 계속 함께 하시고요. 저는 인사를 드립니다. 500회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